여기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인들이 모여 구성된 학습조직이 있습니다. 러닝랩 참가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이프랩 메이커스의 리더 권기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이프랩 메이커스의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문규라고 합니다. 러닝랩에 참가한 우리 팀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특별히 저희는 안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하고 중시하는 사람들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러닝랩을 꼭 신청해야겠다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올해 처음으로 연구실 안전관리사라는 자격증 제도가 생기면서 저희가 자체적인 학습 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마침 이제 러닝랩 사업 공고가 뜬 것을 확인했고요. 저희 팀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러닝랩을 통해서 팀원들과 무엇을 학습하셨나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연구실에는 실제로 수많은 위험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저희 연구실 안전관리사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화학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집중적인 학습을 했습니다. 러닝랩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우리 팀의 주요 성과를 말씀해주세요. 특별히 이 과정에서 CRW라는 화학물질 혼합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견하였습니다.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화학물질을 혼합하기 전에 이 CRW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화학물질을 혼합하기 전 그런 위험성들을 예측하고 작업을 하신다면 반응에 의한 그런 위험성들을 다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번 러닝랩을 통해서 활동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사례집엔 저희가 공부하였던 안전과 관련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른 연구원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많은 내용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인으로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요? 각 연구실에 안전에 관련돼서 제정되지 않은, 좀 정립되지 않은 기준들과 표준들을 한번 만들고 우리가 함께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세이프랩 메이커스의 모임을 좀 더 연구적인 성격의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인 학습조직 지원사업 러닝랩 프로그램이 있어서 앞으로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계속 더 많은 것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눌 때 더욱 성장하는 과학기술인 학습조직 지원사업 KIRD 러닝랩 프로그램. KIRD가 여러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